감각은 뇌를 위한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감각들은 뇌에 전달되어 신체와 마음을 조절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감각이라는 음식이 뇌에 쉽게 흡수되기 위해선 분류, 조직화되는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감각통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감각통합이란 뇌와 행동에 관계된 이론으로 인간이 자신의 신체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감각들을 조직화하고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는 신경학적 과정입니다.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2015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감각통합 영유아 코스가 열리고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감각통합 소개 코스가 열립니다. 올해 강사는 미국에 공인된 감각통합 전문 강사인 수잔 스미스 롤리 전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이고 영유아 코스에는 50명, 소개 코스에는 70명의 작업치료사 외 다양한 영역의 임상가들이 참여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0에서 3세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감각통합 영유아 코스가 개최됩니다. 미국에서도 다가올 10월에 열릴 예정으로 많은 영상 자료를 통해 보다 생생한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